평범 오케이! 문환경도 오케이! 오늘도 수영 배우는 날! 와 너무 신나! 오빠 부럽지? 부럽지? 아유, 넌 하루 종일 수영복 입고 집에서 뭐하냐? 안 추워? 어? 휴! 아이 빨리 수영장 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오빠도 수영학원 가자! 아, 수영 같은 걸 왜 하냐? 선생님이 그랬거든? 배우면 여름에 바다나 수영장에서 멋지게 수영하고 놀 수도 있고 수영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아네. 아 들어봐! 태권도 이런 건 그냥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면 수영은 스포츠 인공지능 생존기술이라고! 오빠도 물에 빠져도 살고 싶으면 꼭 배우자, 응? 응? 어, 안해. 아 오빠! 아 오빠 맥주병이잖아! 수영장에 가면 맨날 물에 뜨지도 못하면서! 이번 기회에 말이랑 수영장에 가서 물에 떠보는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응? 뭘? 와? 아, 물이나 떠오라고! 네가 물 얘기해서 목말라짐! 아 빨리! 물이나 떠올 곳이지! 어디 건방지게 자꾸 말 대꾸를 그냥! 마리아! 어린이 수영학원 차왔다! 어? 아니 얘는 왜 집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어? 아 빨리 가고 싶어서요! 아 됐다!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저런 게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그치 그치. 아이고 리아야 리아야 너도 지금 당장 물속에 들어가라.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수영장 같은 건 안 다닐 거예요. 아니 넌 좀 씻으라고. 아니 대체 에? 얼마나 안 씻은 거야. 아유, 아유 냄새. 욕조에 물 받아놨으니까 바로 가서 씻어. 에? 씻는 건 정중히 사용할게요. 싱크대에다가 넣고 엄마가 설거지 하듯이 번뜩번뜩 닦아주기 전에 빨리 화장실로 가라. 아휴 씻기 귀찮은데. 물속에 들어가 볼까? 하나 둘 셋. 살려줘. 아, 소머리 할미! 물이 너무 깊잖아요. 저 맥주병이고 모르세요?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어. 아니 누가 욕조에 빠져서 익사할 뻔하냐고. 아, 넌 안 되겠다. 내일부터 당장 띠용. 아싸 수영한다. 오빠 내가 오늘 멋지게 수영하는 모습 보여줄게. 에이 깜찍이 동생이랑 또 학원을 같이 다니게 되다니. 도대체 이 수영이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수영장에 오고 싶다고 난리인 거야. 근데 오빠 수영 왜 이렇게 커? 어? 이거 아빠 거야? 아유 그러다가 벗겨지면 어쩌려고. 그런데 집에 수영복이 없는 걸 어째. 놀래라. 얘 점점 상황극을 화면할수록 왜 이렇게 미친 여자가 되어가는 거야?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 그럼 그렇지. 수영장을 열심히 오는 목적이 있었구만. 마리아 안녕. 오빠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네, 선생님. 아유. 그래, 얘들아. 아쉽게도 선생님은 초급반에서 이제 고급반으로 넘어가서 가르쳐주기로 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랑 해야지!
세워지는 건 아니고 마리가 열심히 하면 고급반으로 오면 되지.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누가 알려줘요? 새로운 초급반 선생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안녕. 선생님. 잘 가요, 가자미. 안녕, 얘들아. 오늘부터 초급반을 가르쳐줄 권소은이라고 해. 잘 부탁해. 아, 선생님은 이상형이 뭐야? 나는 수영 잘하는 남자가 좋더라. 아하하, 누나 나라요. 좋았어. 바로 누나에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돌아가면 안 돼. 아, 왜? 나 빨리 수영 배워서 선생님한테 잘 보일 거라고. 미아야,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뿅. 자, 준비 운동을 할 거예요. 따라해보렴.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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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이 놀래서 심장마비나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어서 위험해. 그러니까 준비 운동은 꼭 해야겠지? 맞아요. 물론이에요, 누나. 왜 좀 떨어져서 할까? 자, 일단 물속에 들어오기 전에 물이랑 친해져 볼까? 벽을 잡고 다리만 첨벙첨벙 해보자. 나 첨벙 첨벙 첨벙. 잠깐, 들어가기 무서운데. 오빠 쫄았어.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용기 내서 들어와. 예. 여긴 안 깊어. 리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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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할 수 있네. 오빠 봐보세요. 쪽발력. 역시 마리는 몇 번 다니더니 잘하는 걸. 리아는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다리만 첨벙첨벙 해볼까? 자. 자. 첨벙첨벙. 아이, 첨벙, 첨벙. 입으로 첨벙첨벙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움직여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이, 이게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 그럼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자. 안 된다고요. 자, 마리는 잘하니까 이 보조패드 잡고 한번 가보자. 네. 우와, 선생님 잡았어요. 좋아, 이제 배웠던 대로 다리를 첨벙첨벙 움직여볼까? 첨벙첨벙. 와, 앞으로 간다! 말이 잘하는데? 아, 자, 그러면 보조 패드 없이 한번 해볼까? 보조 패드 없이? 선생님, 저도 보세요. 저도 잘하고 있어요. 어, 그래, 말이야. 그렇게 헤엄을 치는 거야. 뭐야? 재밌다. 수영 엄청 쉬운데. 이 말이 이제 고급반 가도 되겠어.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물리에 떠서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보세요. 마리는 조금 더 하다가 배영도 배울 수 있겠다. 배영이요? 배영은 배가 하늘로 간 상태로 수영을 하는 거거든.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야?
손 선생님의 관심이 필요해, 관심! 아, 그래. 깊은 물속 위에서 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소은 씨만 나한테 관심을 보이시겠지? 이야, 여긴 물 엄청 깊다. 어? 그리고 여긴 다이빙대도 있네. 아, 그래! 다이빙을 멋지게 보여드리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응? 아! 아! 수영복이 위험해, 돌아와! 아, 선생님! 아, 수영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셨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 오빠! 물이 잘 뜨지도 못하면서 거기 왜 갔어? 거기 수지 500m라고! 리아야, 안 돼. 넌 초급반이잖니. 아이, 저 물 위에서 뜨고, 아, 수영도 잘한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안 돼! 와, 진짜 뛰어내리네. 나 진짜 너무 잘하지 않나? 리아야! 어? 근데 뭐냐 이거? 이 오빠 수영복? 선생님 저 어때요? 멋있죠? 수영복 바지 어디 갔어? 오빠 수영복 여기. 오빠 수영장 가자. 안 가, 촛불에서 어떻게 가? 나 혼자 가자. 아, 근데 진짜 레전드다. 어떻게 수영복 이거 벗겨져? 나가라고.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젠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